아, 자기야, 내가 어제 글쎄 이즈니어를 했는데 말이야. 하나, 둘. 너 나랑 데이트는 생각이 없니? 남자들의 대표적인 취미는 딱두 개라고 생각해. 술, 게임, 그리고 맞아. 술 먹고 게임 이렇게 세 개. 어릴 때는 애들이 게임하고 당구장 가서 당구 치고 이런 게 진짜 많았어. 나이 먹은 걸 느끼는 게 요즘엔 낚시 엄청 많이 하고. 낚시? 왜 그래? 성급지마. 비슷해, 우리 아직 비슷해. 낚시? 근데 내 주변 애들은 거의 다술 마시는 거를 좋아해가지고 술이 마시는 게 취미인 것 같아. 그거는 나도 똑같긴 한데. 언니가 게임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게임 많이 하는 사람 싫어요. 아니, 싫어하진 않고요. 아, 제 남자친구로 선호하지 남자친구 않는다. 같다. 이게 내가 게임 많이 하는 남자친구를 만나봤는데, 진짜 동굴 속에 들어간 거라면. 연락 안 되지. 바빠. 집어넣으면 약간 오기 생겼어. 야, 한판 더? 이렇게 하다 보면 2시간이 진짜 뭐야, 뭐야, 뭐야. 아이씨, 큰일 났다. 자기야, 미안해. 사람들이 그러잖아. 게임할 때 연락하면 찔럽이라고. 맞아, 맞아. 근데 솔직히 나도 막 기다리고 있는 것도 싫은데, 그게 한 판으로 끝나서 한 판, 두 판, 세 판 막 이렇게 하니까. 막 밤새고 그렇게 하잖아. 그러면 내 약속 늦고 막 자고 아침까지 막 약속 늦고 난 그런 게 너무 싫은 거야. 그런 것만 잘 지켜준다면 괜찮은데 대부분 그게 안 지켜지더라고. 게임의 종류에 상관없이 애지간하면 게임 중간에 연락할 수가 없어. 우리 팀과의 약속이야. 아니 우리 팀과의 약속인데 어떻게 민폐를 끼쳐. 이것도 조별 과제야. 따지고 보면 어떻게 내가 무인승차를 하나. 뭔가 이해는 되는데 짜증나. 게임 러버지만 하나 진짜 싫어하는 남자친구 게임을 고르자면 은리지. 돈을 때려 박아야 돼. 거기 억 단위 쓰는 사람들도 엄청 많고, 물론 남자친구 돈이니까 지가 좋아서 쓰겠다면 뭐 상관없는 일이지만 우리 나이대가 돈이 맞아. 많아봤자 얼마나 많냐. 아니 그래 2D보다 3D인 내가 낫지 않니? 어른이 되고 처음으로 이제 남자친구를 사귀었는데 그 미친 사람인 거야, 헬스에. 그래서 나를 그러면 헬스를 가르쳐달라. 같이 하자. 달달하게 잡아주고. 자기야 그게 아니라 이런 자세야. 자기야 엉덩이를 조금 더 빼봐 이러면서 막 약간 이런 스킨십이랑 이런 거를 생각을 했는데 구령 붙여가면서 하나, 둘. 오! PT쌤 아니야? PT쌤? 개꿀. 다시 연락해서 우리 PT 공짜로 해달라 그러자. 나 게임. 나 등산. 아 진짜로? 아 너만 맞아. 토할 것 같아. 등산이요? 좋은 자연, 좋은 냄새, 좋은 공기. 그와 나 이렇게 하면서 대화를 나누며 가자. 딱 하산을 하고 나서 진짜 전에 막걸리 쓱싹 하잖아? 아 그냥 그날 뚝딱이야. 아니 사이가 좋아지는 뚝딱이라 그 다들 무슨 생각을 하시는 건지. 아 맞어. 약간 운동이니까 땀을 많이 흘려가지고 뭐 그렇다는 줄 알았네. 그럼 우리 집으로 씻으러 갈래? 따스물 잘 나와. 무슨 말씀이세요? 저 그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로망이. 나 캠핑 여름이면은 거기서 고기 구워 먹고 딱 소주 한잔 샥 해가지고 노래 틀어놓고 막 들멍하고, 겨울에는 눈 쌓인 약간 산 앞에다가 차 대고 핫초코 먹으면서 그런 거 알지? 근데 현실은 아마도 그게 아닐 것 같긴 한데 제일 해보고 싶어. 요즘은 남자친구랑 취미생활로 넷플릭스 아케인을 보고 있거든. 아케인이라고 롤 영화 있거든. 롤 드라마. 와 나 그거 이걸 누가 본다고 여기 인기 동영상이. 나야 같은 거 한 마리 딱 뜯으면서 맥주 패스 칼칼 하고 아케인 같이 넷플릭스 하나 드라마 딱 때려주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와 나 진짜 약간 상상해봤는데 언니가 내 남자친구잖아? 우리 3주도 못 봤어. 우리 안 돼. 아 애초에 못 만나. 나연이는 안 되겠다. 잘 가라. 멀리 안 나갈게. 대화 진짜 잘 통하는 사람이랑 아침 해가 뜰 때까지 계속 술 마시는 거. 나 자주 했던 거 같은데 애들이랑. 아침 해뜰 때까지 술 먹는 거는. 친구들이랑은 자주 해봤지만 이렇게 남자랑 단둘이 해뜰 때까지 술 마시는 건 없었던 거 같아. 그 전에 끝나 하지 뭐. 엥? 엥? 나를 빡치게 하지 않는. 아니 술 마시는 거 좋아? 아 그래 마셔. 근데 나랑 데이트하기 전날에 막 새벽 6시 이렇게 마시면 빡치는 거지. 너 나랑 데이트는 생각이 없니? 약간 이렇게 나를 빡치게 하지 않는 맞아. 정도. 게임도 똑같아. 6시까지 6시까지 뚝딱뚝딱 승급전 하고 나서 갑자기 다음날 아 나 피곤하네. 아 자기야 내가 어제 글쎄 이즈니어를 했는데 말이야. 우와 진짜 갑자기 머리가 띵. 다 좋은데 그냥 딱 적당히만 해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내가 그 취미 때문에 뒷전이 되지 않게 나와의 약속을 깨버리고 맞아. 나와의 약속을 안 지키고 이러면 싫고, 뭐든 적당히가 중요한 것 같아. 나랑의 연애가 취미가 되면 안 돼.
이게 취미는 즐기려고 하는 거다 보니까 연애가 취미인 사람들은 연애 즐기는 것만 취하려고 하는 거야. 고민하는 건 더 무조건 피하고 이게 손잡고 돌아다니고 이런 것만 하고 싶은 거지. 띵언이다. 그러니까 저장해야 한다. 저장. 빠른 썰을 하나 풀게. 여행이 취미인 남자친구가 있었어. 근데 나도 너무 좋지. 어 여행 나도 좋아. 울랄랄라 했는데 갑자기 여행 동아리를 들어본다는 거야. 영 근데 남자만 있으면 몰라. 여자들까지 같이 가는 거야. 그래서 난 이해를 못 해가지고 왜 여자애들이랑 가냐 이렇게 했는데 난 여자애들이랑 가는 게 아니라 난 동아리를 들어본 건데. 아 세요. 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진짜.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해. 안녕. 아 부끄러워.